이번 시간에는 벙, 들, 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벙들, 돌. 아, 벙이니까 벙커겠네. 들? 들어겠네. 돌. 스윙할 때 들어 돌려 그 돌려인가? 맞습니다. 들어 돌려인데요. 벙커에서 돌리는 겁니다. 벙커샷에 100% 성공을 하고 싶다. 돌리기만 하십시오. 그냥 여러분들 그 벙커샷 셋업은요. 자, 제가 벙커샷 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데 공이 있어요. 그리고 클럽을 똑바로 놨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자, 클럽 페이스를 한시 방향으로 이렇게 오픈을 시켜줍니다. 한시 방향으로 오픈을 시켰으면 나의 몸은 오른쪽을 보고 있으면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겠죠. 그만큼 타겟으로 이렇게 지금 12시 방향인데요. 11시 방향 오픈을 시켜주고 클럽 페이스는 한시 방향으로 오픈해주면 여러분이 휘두르기만 하면 공은 똑바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공을 좀 더 띄우고 싶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2시만큼 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10시 방향으로 몸을 틀어주셔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어깨를 타겟 쪽으로 맞추시면 안 되고 그대로 열린 상태에서 여러분의 몸의 방향대로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의 방향대로 스윙을 하게 되면 아우트 인궤도라고 하죠. 그게 바로 타겟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비스듬히 섰기 때문에 아우트 인궤도가 되는 겁니다. 스윙은 한 가지니까 여러 가지 연습하지 마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 돌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벙커는요. 이 모래라는 게 여러분들이 손을 팍 쓰게 되면 요 앞에 뾰족한 날카로운 리딩 엣지가 들어가요. 그런데 한시 방향으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들어 몸만 돌리면 요 밑에 바운스라는 게 먼저 저절로 맞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힘을 하나도 안 쓰는 것 같은데 공이 저절로 쿵 하면서 뽕 떠가지고 쭉 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는요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러면 일부 프로는 그래요. 나는 손으로 벙커샷을 합니다. 워낙 어려서부터 몸으로 하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은 손에 대한 터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스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몸이 리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벙, 들, 돌. 이 공식만 외우시면 벙커샷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코치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물어보시고요. 연습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면 벙커샷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